여러분 사시는 아파트가 지은 지 5년을 넘겼다면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난 불이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성일한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아파트 복도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7층을 시작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졌지만 주민들은 화재를 막아줄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고 말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아예 안돼 있었어요. 위에까지 설치가 안 된 줄 알았더니 16층부터 돼 있다고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불이 난 25층짜리 아파트엔 16층부터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15층 이하로는 화재 감지기만 있었습니다.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걸 알고 있어요. 7층 같은 경우도 사고 화재 당시 저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돼 있고 작동도 안 되죠.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0년 당시 소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11층 이상 아파트와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으로 설치 의무가 확대된 건 각각 2004년과 2017년 이후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된 탓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좀 높은 층에 살고 있어서 그러지 제가 만약 8층이나 9층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도 장도 못 타는 거예요. 이게 빨리 무슨 시급한 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죠. 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저층 세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현상 지장이 있는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가린 스프링클러 설비도 좋고 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더욱 바람직하다. 경찰은 모레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